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랜만에 이 다육들의 학년에 왔는데요. 키핑장 아이들, 예쁜 아이들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회가 새로워요. 네, 예쁜 화분에다가 예쁜 다육 아이들 많이 앉혀져 있는데요.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또 눈으로 힐링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아, 다육 아이들 얼굴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유, 보기가 너무 좋으네요. 진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육 아트처럼 멋지게 이렇게 심어져 있고, 네, 하월시아 종류, 금종류입니다. 아, 여기는 나나우 꾸미니 같은데 쌍둥이 분에 예쁘게 심어져 있어요. 와, 예쁘다. 나나우 꾸미니 아니면 뭘까요? 슈가 베이비는 아닌 것 같은데, 슈가 베이비인가? 이름표가 네 없네요. 옆에도 요거는 슈가 베이비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레드베리죠. 레드베리, 네, 그런 아이들. 여기 화분에 쬐끔하게 콩분입니다. 여기는, 아, 여기는 또 배션이라는 아이도 있고, 아, 이렇게 슥 지나가 봐도 예쁘죠. 뭐, 알사탕, 뭐, 그런 아이들. 이렇게, 네, 약간은, 아, 벤바디스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네, 엄마가 물을 조금 안 주셨나봐요, 물을. 네, 여기는 흑진주라는 아이도 있고, 아우, 예쁘다. 슈가 베이비, 아, 여기, 네, 요 키핑장, 네, 매니아 분 제가 아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요 슈가 베이비 보니까, 오, 키가, 네, 목대가 조금 늘어난 거 보니까 잘 있네요. 빨갛게 물들어서 여기, 네, 밑에 빨간색 휴 화분과 너무 잘 어울렸던 고아이네요. 이제 보니까. 아우, 라즈아가도 있고, 요거는 아이시 그린이 아주 튼실합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요 아이. 아, 이름표가 없으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그냥 뭐 구경만 하죠. 예쁘게 키운 아이들. 뭐 물고파 합니다. 여기는, 읍내분도 있고, 요 아이가 핑크 드래곤이라는 아이네요. 가이아도 예쁜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색감 예쁘죠? 요즘 다육이. 자, 팔이 다이는 쪽으로만. 아유, 여기는. 네, 퓨베센스, 아유, 잘 있었냐? 혀를 낼름 내밀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네, 조아이가 원종 프리티, 멋진 오드리 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자, 여기도, 네, 크라시언 라이언이라는 아이가 있고, 핑크 루비, 아유, 물고파서, 네, 물 좀 챙겨주세요. 오늘이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날 정해서, 네, 여기는, 아, 오드리, 네, 하이힐 신발입니다. 아주, 네, 높죠. 이렇게, 다육아이가 약간 통통한 아이도 있고, 여기는 약간 물고파는 아이도 같이 있습니다. 아유, 예뻐요, 정말. 주황빛, 요거는, 네, 화이트. 그리고 요거는 약간의 부추식으로, 네, 소인재금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는 화이트 그린이 어마어마하게, 네, 작은 꽃별들이 있습니다. 아유, 오리, 그 오리인가요? 거위인가? 꽥꽥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는, 아이고, 블루엘프가 멋지게 호피복랑금하고 나란히 있습니다. 복랑이, 아, 아이들 있고. 저기는, 네, 복랑금이, 오, 간엽 식물처럼 원종이하고, 네, 그냥 방울 복랑금하고 저렇게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약간 물고파하는 릴리패드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또 여기 하, 너무 이쁘다, 그죠? 쪼꼬미. 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저도. 요거는 네, 바이솔, 뭐 로즈 봉황 그런 아이들인가? 보카사나도 있고. 아, 화이트 그린이를 이렇게 일렬로 쭉 줄을 지어 놓으셨네. 야, 요 아이가 플로리 하트인가 고아인가요? 귀여운 네, 소품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아, 햇살에 아주, 좋으네요. 이렇게 저쪽 뒷품도, 뒤쪽에 대품도 있는데, 눈이 부셔서 이렇게 옮겨볼게요. 네, 햇살에 눈이 살짝 부시는데, 네, 오드리 손잡이 분이에요, 요 화분이. 아, 요거는, 네, 돌기 마리아 금인데, 너무 예쁩니다. 와, 여기, 우둘두툴? 네, 발음도 잘 안 되는 우둘두툴한 요 아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화분이 꽃그림 분입니다. 오드리 와인잔 모양의 꽃그림 분이고. 여기는, 네, 또 무슨 마리아, 창금이고요. 화분도 예쁘죠. 여기도 있고.
홍화이 너무 예쁘다. 독일 롱기시마 맞나요? 네, 잘 모르겠지만 한엽 뭐 롱기시마 네 그런 종류인데 예쁘죠? 아 색감 예쁘다. 요아이는 네 에버원이 뭐야? 아 이름이 에버원이란 아이가 있나 봐요 요즘에. 요아이가 네 화분이 너무너무 예쁘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와다 오두리분에다가 중간이 다 오두리분이에요. 네, 습지야, 네, 눈사람인 아이도 있고, 와, 이 화분 구경하는 재미도 너무 좋습니다. 야, 깜찍해. 요런 화분들 너무 예쁘죠? 자, 여기는 또 어떤 화분들에 심어져 있는지, 여기는 간간이, 네, 요렇게 입체감 있는 꽃그린 분. 아, 네, 요런 분도 약간, 네, 동화틱 하면서 아주 파스텔 톤으로 뽀사시한 화분이 예쁘네요. 화분이 너무 예쁘니까 화분이 먼저 눈길로 가고 있습니다. 와, 요 아이 예쁜데 볼까요? 요 아이 이름 뭐였을까? 아, 블랙 아이스란 아이. 매력적이다. 예쁘네요. 요 아이가 핑크 팬더란 아이인데, 와, 맑고 깨끗합니다. 핑크 팬더. 여기는 화분이 서인경 분이랑 예원분도 있고, 요 아이 머큐리란 아이네요. 머큐리. 요 아이가 카시오 적검이죠? 쌍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옆으로 살짝이. 네, 요 아이가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네요. 아방가르드. 아우, 제가 이름표 본다고 화면이. 네, 아방가르드란 아이네요. 와, 돌기남봉옥. 요즘에 남봉옥 5배사 인기가 조금 있죠. 여기 돌기남봉옥이에요. 아우, 예쁘다. 요거는 바커스라는 립톱스이고, 아, 홍포도 금도 있네요. 홍포도 금. 아, 요 아이는 실이란 아이예요. 자, 이렇게 화분 한번 보시고. 아, 여기는 색감이, 아, 제클린도 있고, 짜장라인. 에보니 계열, 아, 황진이 오페라. 그리고 여기는, 네, 줄리아나가 이렇게 매력적인 얼굴을 합니다. 너무 예쁘죠, 요시기는. 색감이 다크한 붉은색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자, 그 옆에 다시 또 이렇게 빨간색, 짙은, 흑적색, 아주 예쁜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뭘까요? 아, 이름이 헤르미온느 지 되어 있는데, 아우, 이거 특이하고 예뻐요. 헤르미온느 지. 예쁘다. 그리고 여기는 아톰이라는 아이가 있고, 네, 추비바니. 아유, 색감 예뻐요. 핑크 크리스탈. 오, 요 아이 문가든 있을 겸 너무 잘 있네요. 제 여름에 요 아이 갔어요. 조금이 아이로 남아있는데, 그 아이도 영 상태가 안 좋은데 요 아이 너무 예뻐요. 문가드니스 금 철아입니다. 지금 생얼로 풀려 있는데 문가드니스 금이네요. 와이 금기. 아 이거 만지면 안될 건데 혼날 건데 또. 네. 근데 여기 네 키핑하시는 매니아 언니아분이 제가 아는 분이신 것 같으면 아마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예쁜 오두리분 좀 한번 볼까요? 아유 귀여워. 아 어쩜 너무 예쁘죠. 오두리분은 심어 놓으면 보면 볼수록 예쁘더라고요. 다육이도 살고 네 화분이 예쁘니까 네, 다육이가 네더 예쁘게 보이는 그런 아주 멋진 화분이죠.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요렇게 있어요. 아 예쁘다. 요 밑에도 그냥 슥 훑어보고 갈게요. 다육이도 네 예쁘지만 화분이 너무 예쁜 여기 매니아분. 이렇게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 또 화분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 두 가지 다 좋아하시는 분, 네, 개인 취향이죠. 여기는 또 이렇게 진열장에 해놓으셨네. 아유, 예쁘다, 예뻐요. 자, 투구도 보이고, 요거는 예쁜 깜찍한, 자야 분인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는, 네. 아, 네, 화분도 한번 구경하고, 네. 아우, 예쁘다. 조금 찌질한 아이도 있고, 저기, 아야 하는 아이는 뭐, 다 누구라도 갖고 있죠. 와, 요 아이가 플라멩고 금 색감 정말 예쁘네요. 와, 색감이, 금기가, 색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멩고 금. 아, 요 아이 예쁘구나. 자, 여기도 다양한 아이들. 아, 요 아이가 뭘까요?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데. 그 아이가 뭐 이름이 로조인가 모르겠습니다. 예뻐요, 예뻐.
정말 예쁘다. 자, 여기. 어머머, 어떡해, 어떡해. 이 적신각인데 너무 그냥 연꽃처럼 또 예쁜데요. 이렇게 쑥 자라있는 모습이. 마가리끈. 아, 네, 요렇게 대충 한번 둘러봤습니다. 또, 지금 두 테이블 말고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가 조금 궁금한데, 저쪽까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같이 구경해 볼게요. 아, 네, 여기는, 아, 거리가 조금 멀리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니, 조금은, 네, 좀 상태가 그렇죠. 아유, 여기 매직잼골드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여기는 하우스 아니다 보니까 방울복랑이 금기가 저렇게, 붉은색이 살짝살짝 물들어가 있는 게 방울복랑금, 네, 올금도 있고 아주 화사하게 보입니다. 와, 여기는 조금 물고파 하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옆으로, 네. 보니까 밑에는, 아, 여기 바위솔이 멋스럽게 약간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주 다육아트처럼 멋지게 해놓으셨네. 아, 이것도 나름 괜찮죠? 요렇게, 오, 바위솔이 목대가 늘어져가 있습니다. 와, 이것도 나름, 네, 꽤 멋지네요. 여기는 선인장도 같이 심어 놓으셨고, 야, 구경하는 재미 쏠쏠합니다. 오, 자세히 보니까 여기 너무 멋져요. 네, 제법 괜찮습니다. 너무 멋진데. 아, 여기는 또 하월시하고 이런 식으로. 야, 대단하신 네, 손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우, 아가들 색감이 너무 예쁜데 여기 다 모둠으로 다 심어놨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뿌리 잘 내려야 될 텐데. 야. 네, 요렇게 제가, 네, 키핑에 예전에 했던, 네, 여기, 네, 매니아분 아이들 또 한번 새로 담아봤는데요. 오,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 인젠스라는 아이도 있네. 아, 요 아이도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슥 훑어봤어요. 작고, 네, 앙증맞고 예쁜 화분들이 눈에, 네, 훅 많이 들어옵니다. 와, 여기는, 네, 진짜 화분에, 정성을 엄청 많이 들이시는 분 같아요. 네, 요렇게, 네, 다육들이 향녀, 키핑장의 예쁜 아이들 한번, 찍어봤습니다. 와, 저쪽에 코너도 있는데 저기 못 봤네요. 네,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코너 너무너무 귀엽다. 아, 네. 너무너무 귀엽네요, 정말. 요렇게 앙증맞게 심어 놓으니까 안 예쁜 아이들이 없습니다. 네. 아, 이렇게 미미 들어가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합니다.